어떤 기체 100ml를 취해서 지금 현재로 이 분석 방법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오르샤트 가스 분석기가 되겠죠. 그렇죠? 오르샤트 가스 분석기. 자, 오르샤트 가스 분석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이와 같은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 자, 이 상자 속에 제일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할수 있도록 이 용기 속에는 우리가 CO2라고 CO2 가스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 CO2 가스. 여기에 시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시료. 자, 그러니까 요 시료는 33% KOH 용액이다. 그죠? 33% KOH 용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CO2, 그다음에 산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자, 여기에서 O2를 분석하는데요. 자, 이것은 암모니아성 염화제 1구리 용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용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세 번째 용기가 CO2, O2, 여기에서는 CO를 분석할 수 있다. 여기에 시료는, 요거는 암모니아성이 아니라 산소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성 피룰카롤 용액이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성 염화제 1구리 용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고무호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무호수로 이렇게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어떤 시료 기체 100ml를, 이거는 고무호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관으로, 그렇죠? 여기 관으로. 여기에서 100ml를 우리가 투입을 시켰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은 CO2를 흡수시킨 후, 남은 기체가, CO2에 흡수시킨 후, 남은 기체가 88ml 이렇게 나옵니다. 88ml. 자, O2를 흡수시켰더니 여기에서는 53ml가 나온다. 이 말이겠죠. 53ml가 나온다. 자, 여기에서 다시 일산화탄소를 흡수시켰더니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기체가 50ml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잔존 기체가 질소일 때 시료 기체 중에서 산소의 용적 백분율은 얼마나 되겠는가? 산소의 용적 백분율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라고 하는 것은, 자, 산소 기체라고 하는 것은 88ml에, 그죠? 54ml를 빼니까 여기에서 산소 기체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렇죠? 용적 백분율이니까 처음에 토탈이 100ml 이렇게 되죠. 그죠? 100ml 중에서 88ml 마이너스 54ml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산소의 용적 백분율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88에서 54를 마이너스 하게 되니까 4가 되겠고, 여기에서는 얼마가 됩니까? 34. 그렇죠. 100, 100 이렇게 날아가니까 34%. 10번에 답은 1번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은 우리가 오르샤트 가스 분석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르샤트 가스 분석법에서 가스 흡수 순서, CO2, O2, CO, 그 다음에 나머지 N2, 그 다음에 CO2의 시약은 33% KOH 용액, 산소의 시약은 알칼리성 피룰카롤 용액,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의 시약은 암모니아성 염화제 1구리 용액이다. 요 내용이 우리가 흡수 분석법에서 자주 문제에 출제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